아, 노숙의 투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도 빨리 안 옮기시나요? 군주님, 수도를 아직 안 옮기시네? 잠깐만요. 아, 지금 그리고 우리 노숙이 죽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주특기라고 할수 있는 지금 군략 지원을 잃었죠. 그리고 유찬이는 부대정부 복양에서 왔죠. 죽어도 아마 복양에서 왔을 거란 말이죠. 북해에 지금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북해에 너무 많은 병력이 여기 있는데 어차피 얘네도 지금 쳐들어올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북해로. 그렇다면 북해에 저렇게 있을 필요가 없고, 양봉이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필요 없는 애들은 빨리빨리 해산시켜줘가지고 장수가 돌게 만들어야 돼요. 아, 여기는 너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얘네가 너무 막 이러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장수들이 나가 있어요. 장로 너 자꾸 그러다 혼난다 진짜. 장로는 손노반이 괜히 가서 병력 쓰면 안 되니까 여기서 손상향이 가서 혼내줍니다. 진표 데리고 와서. 손상향이 가서 혼내주고. 아, 수도를 빨리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범. 화상 와봐. 와봐. 오, 두 놈이나 덤벼. 540한 당. 딱히 병력 지금 회복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싸웁니다. 덤벼봐 얘들아, 지옥을 보여줄게. 지금 우리 이제 홈그라운드고 진이 많기 때문에 고급물상 엄청 빨리 돌아와요. 너네 진짜 아작나는 거야? 야, 한 당부터 고급물상이 엄청 빨리 돌아와요. 돌아있다가 돌아있다가 지금 까고요. 강철기. 자, 반장은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돌아옵니다. 자, 반장은 그 정도 했으면은 들어가서 회복을 해주고요. 에헤이, 저것도 정모 어디 갑니까? 역경지 가자. 하우상 둘러싸주고요. 핸드폰이 유튜버에게 큰 걸림돌 중 하나예요. 아이고, 우리 원군 안 와도 되는데. 자, 짭그만 덤벼봐. 짭그만 고급무쌍 맞아볼래? 짭금이 또 성미가 급해서 일기토도 자주 하는데. 덤벼봐, 일기토 덤벼봐. 수도를 빨리 좀 옮겨주세요. 아이, 건업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보통 업을 함락하면 업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아, 이거 빨리 해산하고 결혼을 해서 이거 귀신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용장으로 갑니다. 일단 용장으로 가요. 용장까지만 가도 용자가 있고 정신 집중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여몽이 저기 가 있고. 아, 왜 수도를 안 옮겨주시지?
요라이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 등해구나. 안정에서 나왔네. 귀큰놈은 도대체 조조랑 왜 안 싸우냐고요. 이거 진짜 정신 나간 거야? 와, 이 암묵적 동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네들이 진짜 이거 너무한다. 제가 재편제를 하고 싶은데, 재편제를 하고 싶은데 수도를 안 옮겨주시네요. 제가 지금 해산을 하고 수도를 갔다 와도 될까요? 업에다가 조금 건축을 하고 수도를 건업을 제가 갔다 오는. 아, 좀 하우돈이 내려오네. 잠깐만요. 하우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 아닌데. 아, 쳐들어오네요. 쳐들어오는 거 좀 막고. 자, 줄줄이 줄줄이 쳐들어와요. 가자. 고급무쌍 바로 갑니다. 요란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 부동입니다. 한쪽은 고급무쌍에 한쪽은 부동이라서 뭐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죠. 다시 부동이다. 어쩔 거야. 와, 근데 왕이 잘 버틴다. 자, 가고요. 반장 데미지 거의 안 입었죠? 진짜 부동이 너무 세요. 아, 수도를 왜 안 옮겨주시지? 호관이 있어서 저쪽을 치는 거는 무리고요. 하늘로 돌아야 되는데 이쪽 등해 병력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해산하면은 등해가 해산을 하려나? 여기를 해산을 해볼게요. 여기 해산하고 여기를 해산하면은, 그리고 여기를 해산하면은 너네가 어떻게 할 거니? 설마, 어, 이건 해산했고. 아, 얘 저 때문에 이거 해산을 못하죠? 조로 가면은 이거 해산을 하나요? 오케이, 해산했죠? 아, 건축 안 해요. 일단 여기 갔다가 스토 손상향 포진했는데 해산하시고요. 아, 이것들 진짜. 주치 해산. かしこまりました. 항우가, 자, 재편제를 중차, 정난, 충차, 충차 때리고 갑니다. 한해로. 아, 또 나온다. 근데 여기 군악대라 상관없죠? 괜찮아, 배도 괜찮아. 아까 배싸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엄청 잘 싸워요. 제가 수영 9죠? 거의 육지에서 싸울 때보다 더 잘 싸웠어요. 이렇게 싸웠죠? 아까 육지에서보다 더 잘 싸웠던 우리 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불만 안 맞으면 돼요, 우리는. 아, 근데 군략전이 없어졌구나. 아, 그건 아쉽네요. 자, 천천히 따라가요, 천천히. 자, 군략전 없어도 고급무쌍이 있어서 괜찮아요. 고급무쌍, 가자. 자, 녹조, 녹조, 녹조. 우리 배 겁나 비싼 배예요. 녹아요. 그렇죠, 녹아요. 그대로 녹아요. 이게 배가 겁나 비싼 배거든요. 따라가고요. 야, 야, 너무 심하게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따라가, 천천히. 그리고 공격. 역경. 아, 강합니다. 강해요, 강해요. 오히려 육상에서 싸울 때보다 더 강해요. 역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비싼 배는 비싼 값을 하죠.
왜 우리가 현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또 일깨워주는 전투였고요. 자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빨리 깨고 화내러 갑시다. 빨리. 아 나오지 마. 그럼 두 번. 오케이 한해 전투. 야르카. 저희도 생각했단다가. 우리 오진 지금 딱히 필요 없고요. 강철기 갑니다. 철기 병조. 이기소. 오. 원군이 조금 나쁜 짓을 할 것 같은데 튀어나올 것도 같죠? 하지만 못 튀어나오게 미리 충차를 깔아버리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난을 여기 깔아버리면 미리 이쪽으로 오게 하면 돼요. 자, 미리 이쪽으로 주위를 돌리고 저도 들어갑니다. 자, 반장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뒤로 옵니다. 자, 굳이 힘들게 싸울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대로 둘러싸요. 고급 무쌍 때려주고 かしこまりました。ここは耐え抜くのだ。 반장이 300명인데 지킬까요? 지킬까요? 여기를 지키나요? 반장이? 반장이 300명인데 반장이 300명인데 여기를 지키죠. 그리고 한 당이 도와주러 갑니다. 반장이 최후까지 싸워요. 아주 진짜 눈물 나는 반장의. 와 이거 뭐 이렇게 됐어 어떻게. 쏙. 자 반장이 최후까지 싸웠으니까 잘했어요. 빠집시다. 오케이. 진짜 끝까지 너무 잘 싸웠다 반장. 이제는 한 당이 해줄 차례죠. 한 당이 뒤에서 공병부터. 좋아요. 여기 까주고요. 역경. 25명 남았지만 의료진 받으면 다시 또 300명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25명 이거 깨러 가고요. 꺼져주세요 전이. 그러고 나서 상당까지 처리하면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업 한해 상당 라인이죠. 완 신야 양양 라인과 맞먹는 그 3 라인. 아 이거 서시하고 80이라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도를 안 옮겨줘요. 일단 상당까지는 갔다가 야 온다. 한해를 막을 누가 밟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전종이 와서 밟아주고요. 등용은 놔둡니다. 15,000. 하! 가나라즈야. 생카오 코노 테니. 전종이 15,000으로 밟으면은 저는 가면 돼요. 아 잠깐. 아이 뭐 건축한. 하여튼 방금 이거 보셔도 알겠지만 방금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빠지는 거 보니까 바로 올라오는 거 봐요. 와 진짜 인간적으로 레알 비겁하다 이거는. 너무 비겁해서 할 말을 잃었네요. 아니 뭐 비겁해도 정도껏 비겁해야지. 야르카. 저희도 생각했단다가. 아 또 한국 구적이야? 구적이라면 너는 죽을 텐데요, 조창아.
부적의 눈이 멀으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자, 나가주고요. 아, 근데 강철기를 못 받는다. 하지만 양쪽 석포를 맞죠? 고급무쌍. 양쪽 석포를 맞으면서 버틸 수 있나요? 조창이? 미나노모노 또 왔다. 자, 반장은 들어갑시다. 반장은 들어가고 왕돈이 나오세요. 조창이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비명 행사하겠어요. 이렇게 눈 뒤집혀서 행동하면은 일찍 죽어요. 아, 허전도 비겁하게 안 오네. 여대가 있으니까 전종이하고 제가 합쳐줍니다. 그리고 전종이가 투석차가 있네. 강기병, 전종이 때문에 느려지면 안 돼요. 자, 상당으로 가자. 야, 너네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오잖아. 야, 왜 왔다? 아니, 이거 오는 거야? 야, 어리버리 하지 마. 여기 있어야 돼, 사람. 여기 사람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대체. 야르카. 아, 굉장히 불안하게 하네요, 저쪽. 어, 강철기 깔고, 오리오진. 전부 올라가시고, 반장 올라가고요. 항우 이쪽으로 올라가시고, 출발. 설마 한해 공격당한다는 메시지 뜨면은 진짜 최악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전종이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경지휘. 그리고 좀 생각해봐야 될게, 아, 유비를 계속 치려고 그래요. 진짜 조조하고는 절대 안 싸우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유비든 송건이든 조조하고는 절대 안 싸워요. 생각해봐야 될게, 만약에 상당을 치고도 수도를 안 바꾸면은 우리 집에 갔다 오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건업에 건업에 갔다 오는 것도 충분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정난 깔아주고 투석차 여기 깔고요. 투석차는 진짜 세요. 너네 그러다 큰일 나요. 자, 항우도 들어갑시다. 어차피 병력 다 쓰고 건업 갔다 오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씁니다, 병력. 가자. 야, 반장도 진짜 자기 역할 열심히 하네요. 그 100명 남아가지고 이제 눈물 난다. 반장 집에 보내줘야 되겠어요. 아, 일단 조조가 오는데 조조는 막아야 되고요. 여기 좀 왔다갔다 조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비하고 싸우면 안되고 조조하고 싸워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나요? 올라오네. 재편제 투석차 정난. 와, 이걸 온다고 조조? 조조가 겁을 상실했나요? 이걸 공격으로 온다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맹렬하게 바보 같을 수가 있죠? 저는 회복을 좀 하고 와야 돼요. 반장은 좀 싸우는 척 하다가 빠지고요.
여기를 잡고 한 당 여기 잡고요. 가자. 가자. 그리고 반장이 여기서 구동을 때려주면서 한 당 여길 막아주면서 강철 여기. 오! 반장 어디 갔어? 아니 반장 구동 썼는데 요라이한테 그렇게 쉽게 녹았다고? 아 반장 아직 집에 갈 때 아닌데 나랑 같이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저랑 아 같이 집에 가려던 그 금이 환영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금이 환영의 꿈이 너 요라이 죽으면 죽는다 진짜.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녹았지? 요라이 놈 진짜 씨. 어 우리도 맞다. 사이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무궁무쌍이 양쪽에 다 닿나요? 안 닿죠? 역경 전종이가 붙어. 어, 반장이 복수해야 돼요 이것들. 요케이노 신지가 어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요케이노 신지가 요케이노 신지가 고무쌍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호가는 뭐 빈 땅을 저렇게 요란하게 먹으세요. 자 조조 갔고요. 정우 어디로 갔어요? 저기 있네. 잡으러 갑니다. 반장이 복수해야 돼요. 다시 고군무쌍. 우리 원금 필요 없는데 제가 할 각이 왔네요. 진양인데 지금 병력 상황을 봐서는 전 와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제가 빨리 집에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한 당까지 없으면 안 돼요. 한 당은 있어야 되고 제가 빨리 해산하고 갔다 옵니다. 집에 빨리 해산하고요. 건업이란 말이죠. 출진 건업에서 다시 이쪽으로 출병 가다가 그 쇼핑센터도 들리면 안 돼요. 동원 28일인데 저하고 아 서씨가 헤어졌네요. 정봉 환범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3부장으로 가야 돼요. 와 28,000명이나? 이러면 안 돼요. 2만 명으로 우리 하부 끝냅니다. 제가 정난도 있고요. 누선까지 끌고 와서 이 2만 명으로 하북 청소 끝낼 거예요. 가자. 30일간만 버텨주면 돼요. 저 없이. 아이고 한 개. 아 이게 들어오면 이게 문제인데 들어오나요? 그럼 한 당이 잠깐 내려가야 되겠다. 한 당이 내려가고 한해로 출병을 해야 돼요. 일단 한해에 있는 소비 다 나오시고 다 나와서 막으시고요. 일단 다 나오시고 아 진료에서도 나와야 병력이 없어. 다 끌어와야 되는데 다 끌어 뭐 어디 끌어올 데가 없어요. 반만 끌어옵시다. 반만 반만 끌어오고 전력을 尽くします. 지금 상당도 제가 어쨌든 제가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동원 28일인데 제가 가는데 28일 또 오는데 또 30일 넘게 걸릴 거예요. 자,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 도덕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송건님이 땅만 여기 업으로 옮겨줬어도 왜 수도로 안 옮기세요? 업의 훈련. 자, 지금 훈련이 안 된 곳을 찾아봅시다. 순찰. 민심이 최악이에요.
순찰하시고 군사 순찰 진류에서 여건이 하시고요. 아이고 감동의 조범. 자 침착합시다 침착합시다. 제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2만 명이 그 돌아오기만. 어 붙었구나 붙었구나. 근데 우리가 5만 명. 저 지금 어디 있나요? 이제 출발했네요. 아 괜찮아. 지금 시간상 제가 올 때까지 버틸 거예요. 업에서 좀 사람이 와야 되겠다. 출병. 업에 사람이 제갈각 좋아요. 오세요. 강군병 오세요. 진류에서도 한 명이 더 올 수 있는데. 아 여건이 놔두고요. 제갈각만이라도 오세요. 아니 너네 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는 여기 얘네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여기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 있는 거지? 報告します. 와, 우리 한당도 무너졌네. 아니, 여기 뭐 하냐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냐고 너네.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가 어디 국경 지역도 아니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해 못할 행동을 하십니까? 어, 뭐야? 어? 왜 퇴각했지? 전종이 해산해. 우리 한 단까지 다 지금 해산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자, 소비도 해산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 제가 제갈 각을 데리고 하북을 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한 당이 있을 텐데 출진. 자 한 당 바로 돌아왔죠? 한 당 데리고 가요. 한 당 데리고 둘이서 갑니다. 한 당 5천만 있으면 돼요. 왜냐 후방을 막을 거니까요. 한 당은 5천만 있으면 되고. 자 제갈각 준비. 가자. 우리 둘이서 한 당하고. 자 상당을 돌아서요. 상당 쪽에서 진양, 거록, 중산 이렇게 돕니다. 제가 지금 용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죠. 온다고 온다고. 우리 갑니다. 저에게 정난도 있고요. 와 나 이거 강기병 편지 안 했다 이 미친. 와 저 망했네요. 이거 경창병이에요 편제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지금 알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알았어요. 오마카세요. 와쎄. 와쎄. 잠깐 스톱 대기 사기 좀 다 채우고요. 자 사기 좀 채워주고 싸웁니다. 고급무쌍 때려. 그 다음은 문빙. 아 또 도망가나요 미친. 야 문빙을 잡아요. 깨지마 깨지마 깨지마. 문빙 잡아 문빙. 문빙이 진양에서 나온 병력이라 이렇게 되면은 진양 쪽에 병력이 없을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항우가 느린 이유가 있었네. 건업에서 올 때 되게 느렸거든요 여기서. 아 이것만 기병을 했어도 진작 빨리 왔었을 걸. 아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근데 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개정신없는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북해 병력 좀 써야 되는데. 하지만 일단 두고요. 건축 아직 못했죠? 했나요? 군악대? 했네. 하지메르도
아, 이게 또 건축이 돼가지고. 보고します. 뭐가 미안한 거지? 자, 진영에서 싸워야 돼요. 뚜껑을 안 쓸 이유가 없죠. 야, 뚜껑. 이 뚜껑을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진짜 오래 걸릴 텐데. 또 뚜껑 또 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진을 못 깼기 때문에 뚜껑 계속 쓰는 걸 지켜볼 수 밖에 없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뚜껑을 계속 써도 지켜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거 올돌골 때려야 되는데. 무조건 올돌골 때려야 돼요. 그래도 잡나요? 올돌골을 잡나요? 특공을 잡나요? 오케이, 와, 특공을 잡았다. 진짜 엄청난 거 해냈어요, 지금. 진짜 큰 산을 넘었어요. 아, 열리함정 마스터. 아, 야, 회복. 아,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열리함정이 며칠 갈려나? 25일에 출발합니다. 가자. 이쪽에다가 여기다 깔아야지. 어, 왜 안 깔렸어? 아. 괜찮아, 정난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싸워요. 오케이, 정난을 못 때리기 때문에 정난이 다 잡죠. 정난 위치가 기가 막혔어요. 아, 또 회복하나요? 와, 뭐 사람처럼 해요, 유저처럼. 와, 너도 회복하고. 와, 번갈아 가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번에 고급무쌍 써야 되겠네요, 역경하지 말고. 사실 충차도 있긴 한데. 오, 저거 회복하는 거 보세요. 싸우다가 딱 경력 좀 빠지면 가서 회복하고. 저게 뭐야, 사람이야, 뭐야. 와, 와, 다 몇 번씩 지금. 이러다가 또 빠지면 또 가서 회복하고 오겠죠?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고, 원군한테 기어코.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저거 채우러 갔죠? 기어코 원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충차. 근데 원군 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게 또 중산이나 거룩에서 오는 거면은. 어디 가요? 가시코맙다. 문빙 어디 가세요? 오마카세요. 고급 무쌍 간다. 지금. 번업을 태수만 자꾸 바꾸지 마시고요. 우리 수도 좀 이동합시다. 문빙은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문빙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 버그 좀 보고 와야 되겠네요. 일단 버그는 없고 중산 병력이 다 빠졌네요. 이러면 저희가 진양 먹자마자 바로 중산 달릴 수 있어요. 자, 끝내러 갑니다. 아, 근데 내구도가 진짜 많긴 많다. 와, 이게 결국 문병이 사람을 잡게 되네요. 중산으로 달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업에 만약에 훈련이 된다면은 이쪽에서 정예기병을 뽑아주면은 진짜 개, 와 육선 뭐합니까? 여기서 왜 놀아요? 지금 진양을 밟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건업과 중산을 다 먹을 거니까. 始めるぞ! 와쌰! 오라! 오노노케! 오마카세요! 가시코맞다! 오라! 오노노케! 오라! 오노노케! 요미가 아마갔다가 거룩을 먼저 쳐도 되지만 거룩을 먼저 치면은 얘네 때문에 조금 불안하죠. 중산을 치고 거룩을 먹는 게 좋아요. 報告します. 화흠이 송건군. 지금 우리 장수가 얼마나 되죠? 무장들이 아직도 우리가 훨씬 현저히 적네요. 도시도 조조가 아직도 많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조조하고 유비가 동맹이 아닌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조조하고 유비는 싸우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인데 예전에 삼국지 14 그 발매전에 설문조사 했었거든요. 그때 걔네가 그런 것도 물어본 적 있었어요. AI가 유저만 공격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좀 사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그러니까 AI가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 움직여야지 무조건 유저만 막 자기들 성 다 떨어져 가는데도 유저만 공격하고 이런 거는 조금 오히려 그런 게 재미를 반감시키죠.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자, 문빙아 이쪽 와봐. 문빙이가 오면은 고급무쌍으로 끝장을 냅니다. 근데 초반에 결혼을 못해가지고 귀신을 결국 갈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자, 여기서 재편제 정난할 필요 없고요. 바로 걸어 갑니다. 중산을 누군가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진해서 맹회기가 와줘요. 근데 동원이 기니까 주치가 옵니다. 병력 최대 강기병, 경기병. 정욱이 먼저 오나요? 아니죠? 들렸다 오죠? 그럼 주치가 빨라요? 야, 손에 28,000명 어디서 났니 너? 병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28,000명이 생겼어요?